여기 집이 한 채 더 있네요. 네. 네, 2년 전 뒷마당에 추가로 지은 두 번째 집입니다. 이것도 되게 잘 해놓으셨네요. 예쁘게. 네네네. 멋 좀 내지야. 이걸 이렇게 높이 지으셨네요. 네, 너무 이렇게 낮으면은 이 습도가 올라오기 때문에 약간 높이 했죠. 더 깔끔하기도 하고요. 왜 흙을 자꾸 묻혀오니까요. 왜 그래도 약간 높이 했습니다. 근데 저 집은 네. 처음에 짓는 거라 아무래도 이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저거는 좀 아무래도 좀 첫 작품이라 네. 좀 안 되더라, 좀 안 좋더라고요.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 예, 그러시죠. 네. 네, 문 열어드릴게요. 네. 아, 여기 최신식이네요. 네. 예, 보시죠. 이게 왜냐면 이 자연에서 들을 수 없는 소리거든요. 띠로리리 이 소리. 네. 오. 조립식 틀을 옮겨와서 지은 이곳은 아쉬운 점을 손수 보완해서 마련한 별채인데요. 가끔씩 찾아오는 아내와 두 아들을 위해서 꾸몄다고 하네요. 우리 이제 밥이나 먹으러 갑시다. 아, 그럴까요? 좀 네네네. 출출한데. 네. 오랜 산골살이를 하는 동안 땀으로 조금씩 넓혀간 텃밭입니다. 아, 이게 배추네요? 네. 김장 때 쓰려고요. 좀 심었죠. 늘 정성스럽게 가꾸는 또 하나의 보물 같은 곳. 이 든든한 텃밭이 있어서 철마다 건강한 밥상을 차릴 수 있죠. 아, 귀엽게 생겼네. 또 뭐 뽑을 거 있나요? 예, 저기 아욱이 있으니까요. 아, 여기 아욱이구나. 예. 다른 분들은 네. 이게 뭐 줄기도 먹던데 네. 저희는 또 이게 줄기는 잘 안 먹고 잎새기만요. 왜? 부드러워서 이게 잎 먹기가 굉장히 좋아요. 이 줄기는 네. 약간 뻗셔가지고요. 왜? 맛이 좀 덜해요. 봄에 씨 뿌려놓으면 계속 올라와요. 따서 먹으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해서. 오로지 자연의 힘으로 건강하게 자란 재료에 또 하나 더 할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 여기 항아리가 있는 거 보니까 네. 여기 왠지 된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된장 작년에 담근 거야. 아. 네. 오. 예,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번엔 제대로 된 된장을 담갔다는데요. 아, 아주 발효가 잘 된 것 같은데요. 네. 그냥 물이 좋으니까요. 네. 된장 맛이 좀 좋을 거예요. 아, 산에서 네. 나는 물로 담근 거예요? 네. 좀 특이하게 좀 맛이 있을 거예요. 맛 좀 볼까요? 네. 진짜 맛있다. 바라만 봐도 뿌듯하다는 정성 들인 재료들로 과연 어떤 요리를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아, 된장국 끓이시게요? 네. 그릇 가게 할 때 팔던 이 냄비는요 건더기 많은 국 끓일 때 딱이라고 합니다. 아까 씻어놓은 그 아욱도 좀 넣고요. 된장엔 또 아욱이죠. 네. 아, 부드럽게 맞춰왔습니다. 아욱 된장국. 예. 네. 역시 산에서는. 네. 이 된장국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제일 허물없게 먹을 수 있는 거죠. 예, 네, 가을이 올 무렵 따서 말려둔 표고버섯이고요. 호박도 좀 넣다고요. 네. 이거 좀 물에 좀 불려놓은 거예요. 새우 좀 넣고요. 네. 아, 손놀림이 정말 빠르세요. 예, 네. 된장국을 많이 끓여봤거든요. 예. 아, 또 들어가나요 여기? 가른 고추요. 간 고추. 아. 네. 또 가른 고추만 넣으면은 일단 좀 빡빡하니까요. 왜? 아, 또 들어가요? 또 고춧가루? 이거 간 고추래요. 이거는 가루로 낸 거예요. 아, 고춧가루? 네. 와. 아니 뭐 보통 된장국보다 네. 뭐 재료가 많이 들어가요. 네. 야, 된장국에 지금까지 이렇게 뭐가 많이 들어간 적이 없었는데 네. 맛이 기대가 되네요. 겉절이 해가지고요. 네. 맛있게 먹자고요. 오, 겉절이까지. 네. 그리고 자연인의 만능 양념장. 생고추 간 것과 마른 고춧가루를 섞어주는 게 이게 또 비법이라고 합니다. 기름 좀 넣고요. 아, 이건 참기름인가요? 네, 이거 들기름인데요. 들기름? 네, 올해 그 짠 거예요. 새우젓갈이요? 우리를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처음에 왔을 때는요. 음식을 할 줄 몰라가지고 많이 고생을 좀 많이 했대요.
먹고 싶은데도 그냥 해먹기도 못하고요. 왜? 예. 지금은 되게 능숙하게 잘하시네요. 예. 근데 지금은 자꾸 하면 자꾸 늘더라고요. 뭐 김치가 양념이 많이 들어가야 맛이 나는 거잖아요. 양이 양념 맛이죠 뭐. 도시에선 장사일이 너무 바빠서 끼니를 챙겨 먹을 시간조차 없었다는 자연인. 이렇게 산골에 살면서 조금씩 늘어간 손맛을 더해 차리는 밥상은 큰 즐거움이 됐다고 합니다. 다 끓었어요. 자, 요즘 한창 맛과 영양이 올랐다는 배추 겉절이와 아욱 된장국이 완성됐습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네, 드세요. 아, 예. 국물 맛이 어떨지. 네. 어떠세요? 진국이네요, 진국. 네, 네. 네, 예, 맛있게 잘 부르니까 고맙습니다. 오, 아니 근데 진짜 맛이 정말 진해요. 내가 애써서 음식을 맛있네요. 누가 따라 하려고 해도 네. 이 맛이 안 날 것 같아요. 네. 이 아우. 네. 아우. 와 진짜 부드럽네요. 아우기. 그래요. 요맘때 아욱은 뭐 대문 걸어 잠그고 먹는다고 하잖아요. 뺏기고 싶지 않은 맛. 어우 배추 겉절이 맛은 어때요? 아 배추도 어쩜 이렇게 고소하죠? 네 이 배추가요. 이거 고랭지다 보니까 김치를 담그면 맛있어요. 누구보다 자유롭게 산골에서의 삶을 만끽 중인 자연인. 그 지난 날은 어땠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돈 욕심이 좀 있었어요. 아버님이 젊으실 때부터 이렇게 일을 많이 못 하셨어요. 그러니 그 일을 어머니가 다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한 집 한 집 시골집에 그 명태를 그 팔로 다니시고 고생을 무지하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돈에 대한 한도 맺히고요. 내가 어떻게든 돈을 좀 벌어야겠다. 속으로 내가 그 무작정 올라왔죠. 아, 그게 몇 살 때인가요? 그때 고등학교 다닐 때니까요. 왜 철강업에 영업을 하는 데를 그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좀 영업을 잘 떴죠. 저 혼자 그때 당시 그 금액으로 하면 한 5-6천씩 팔았으니까요. 예? 한 달에 그 정도로 잘 팔렸어요? 네. 예. 거기에서 저희 집사람도 좀 만났고요. 마침 또 그때 저 처갓집에서 이 주방용품을 이걸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서대문 영천시장에서 네. 이 소매 장사를 했죠. 네. 근데 그 당시에 잘 됐나요, 그게? 아, 좀 그때 당시는 그뭐 지금같이 뭐 그 홈쇼핑 없을 때니까요. 시장에 와야만 그걸 살 수 네. 있는 거군요. 네. 우리나라 그 백화점, 서울 시내 백화점이 뭐 3개인가 4개인가? 그밖에 없던 그 시절이니까요, 그거예요. 다 뭐 시집 가는 사람들. 아, 혼수용품? 네네. 뭐, 적게 오면은 100에서 150? 많이 하시는 분들은 150에서 한 200만원씩 해가지고 가니까요, 왜? 아, 한 번에? 네. 가게가 나날이 번창해 가고, 또 두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그의 돈을 향한 열망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23 되던 해에 병이 있던 어머니와 아버지를 연달아 하늘로 떠나보냈던 그가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던 건 오로지 돈이었다는데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호주머니에 좀 돈 좀 넣고 살면 좀 간땡이가 분다고요. 왜? 도매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가게를 내가 사겠다. 아, 그 건물을? 네네. 그래서 내가 그거 그때 당시에 뭐 한 4억인가 달라고 했는데 네. 내가 보증금이 거기에 4천만 원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그 나머지 금액을 용자를 꺼내가지고 그 건물을 샀어요. 건물을 사고 보니까 IMF가 왔어요. 뭐 IMF가 뭐 뭔지 알았습니까? 몰랐죠? 이자가 달달해 올라가는 거예요. 달달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살던 집을 팔았죠. 그 이자가 무서워서요. 네. 조그마한 사월세로 갔어요. 어느 날 장사를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니까 저희 작은님이 좀 덩치가 좀 커요. 키도 크고요. 그 머리를 책상 밑으로 자더라고요. 아이고, 그걸 보니
마음이 진짜 아프더라고요. 무리해서 사업을 넓히려던 욕심이 가족들까지 짓누르는 짐이 되자 미안함과 죄책감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 밑바닥으로 돌아갔던 그때 또다시 돈에 시달려야 하는 그 시간이 고달팠지만 가족을 위해서 반드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진짜 하루도 안 쉬었어요. 이 기계처럼 아침에 한 7시, 8시 되기 전에 나가서 집에 들어오면 10시, 11시요. 한 번도 안 쉬었어요. 남들 뭐 여행 가고 뭐 등산 가고 그러는데 한 번도 안 갔습니다. 20년 동안. 네. 참 열심히 했죠. 그래서 좀 괜찮아지셨나요? 그래서 빚도 다 갚고 여행을 한번 저야 떠나봤어요. 그러니까 평생 그 일만 하시다가 네. 처음으로 혼자서 여행을 떠나보신 거예요? 네. 아유, 그러니 딴 세상이 있더라고요. 산이 좋고 산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산으로만 다녔죠. 아, 어느 한 군데 좀 정착을 해야 되겠다. 여기 뭐 없는 게 뭐 있습니까? 다 있는데요. 그 무엇보다도 그 지긋지긋한 그 돈, 그 냄새 안 나잖아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도 모르게 일만 하며 산 세월 동안 조그마한 집도 마련하게 됐고 또 두 아이들 학비까지 저축해둘 수 있었는데요.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은 후에야 떠날 수 있었던 인생의 첫 휴가. 돈이 아닌 산에 미치니 세상 부러울 게 없는 선물이 찾아왔습니다.